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Reading Comprehension의 Unit 3 문장을 완전하게 만드는 보호의 역할. 자, 19쪽 되겠습니다. 자, 19쪽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8쪽까지 역시 목적어의 완성에 대한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똑같이 주어가 될 수 있는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명사, 명사구, 명사절, 대명사가 보어가 또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우리가 명사 상당어구, 명사와 명사구와 명사절 또는 대명사.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능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명사와 명사구는 기능이 같고 명사절도 기능이 같으며 명사 대명사도 기능이 같아요. 그럼 기능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명사, 명사구, 명사절, 대명사입니다. 각각을 디테일하게 공부한 것도 있지만 우선 일단은 앞에 주어가 될 수 있는 거,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번 시간에 보어의 역할을 하는 부분을 배우는데 다만 이제 보어일 때는요, 명사, 명사구, 명사절, 대명사 플러스 형용사가 하나 추가가 돼요. 형용사가 주어가 될 수 없고 목적어는 될 수 없으나 보어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주격 보호자리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단독으로도 역시 보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한 가지 첨가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19쪽에 문장을 완전하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1번 투부정사, 동명사, 원형부정사 형태의 주격 보호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투부정사나 동명사 또는 원형부정사 내지는 동사 원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준동사로서 명사구의 영역에 속하죠. 그죠? 이 명사구 여기에 들어가는 게 1번 바로 다시 말해서 투부정사일 수도 있고 두 번째 동명사일 수도 있고 세 번째 투가 없는 원형부정사 동사 원형 원형부정사나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모두 명사적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구로서 보호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1번 A번에 다음 문장에서 주격보호의 밑줄을 치고 문장을 해석하라. The best I could do was cheer him up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나오는 I could do 그 I could do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The best thing 해서 thing이라는 말이 생략은 되었습니다만 I could do가 the best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고 was 다음에 cheer him up 이겁니다. 자 보시면 was 나왔고요. 그 다음에 cheer 나왔고 him up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앞에 the best thing이 주어라면 얘가 동사가 되는 것이죠. 얘가 동사가 되고 그다음에 cheer him up인데 여기에 사실 이렇게 투부정사가 이렇게 투가 생략이 된 거예요. 투가 생략이 돼서 cheer up 그 사람에게 cheer up 용기를 주는 거, 격려하는 거 그런 것인데 자 이런 겁니다. 자 what I have to do 또는 all I have to do 또는 the best thing 또는 I could do 이렇게 좀 잘 보시면 이 세 가지 경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에 주어로 나오는 것들을 수식하는 I have to do 할 때 do로 끝나요. do로 끝나고 do로 끝납니다. do로 끝나는 주어가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이 안에 what절이 주어고요. all이 주어지만 어쨌든 수식하는 거고
the best thing이 주어지만 어쨌든 수식하는 거고 이게 주어가 되면 여기에 비동사가 이렇게 나와서 to 부정사가 이렇게 등장하면 얘가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될 때 잘 기억하십니다. 이런 세 가지 경우에 주어가 등장했을 때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등장하면 이때 to 부정사는 명사적 기능의 주격 보호라고 하는데 해석은 기, 뭐뭐,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때 to 부정사의 to가 이게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 가능. 자, 바로 이게 뭐냐면 요거예요. 여기 to cheer him up 할 때 cheer up이라는 타동사 부사 사이에 대명사 목적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check it up. 그죠? cheer him up 또는 뭐 put it on 이런 식으로 put the gun down 또는 put it down 이런 식으로 대명사 목적어를 사이에 쓰죠. 타동사 부사는 동사구를 성성할 때 대명사인 목적어는 사이에 써야지 뒤에 못 씁니다. cheer up him 이렇게는 절대 안 쓰죠. cheer him up 또는 put it on 또는 그죠? put it down 또는 turn it on, turn it off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도 부어는 cheer him up 이것이 바로 밑줄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은 그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었다. 두 번째 갑니다. Some star player believe that. 자, 일부 스타 선수들은, 스타 플레이어들은 믿습니다. 자, believe의 목적어가 대절이잖아요. 그럼 부어는 아직 안 나왔는데 대절 속의 주어가 their role, 그들의 역할은 is to be a great player. 자, to be가 부어입니다. To be가 비동사 주에서 비동사 뒤에서 명사적 기능으로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이다. 자, 일부 스타 플레이어들은 믿는다. 그들의 역할은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이라고. Not a role model for young people. 젊은 사람들을 위한 역할 모델자가 아니라 나를 역할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수면 선수로서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부어가 to be입니다. 1번은 죄송합니다. 1번은 cheer him up, cheer up 이 부분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to be가 보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the positive alternative skill, 긍정적인 대안적 기술. 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울 때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안책이라는 거죠. Alternative, other choice 개념으로서 긍정적인 대안적 스킬은 to부터 to 다음에 ordering, demanding, and nagging 그래서 to 뒤에 뭐뭐하기, 뭐뭐하기, 뭐뭐하기라는 동명사가 to의 목적으로 병렬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ordering A, demanding B, and nagging C. 그래서 to부터 nagging까지 수식어로 처리하면 positive alternative skill은 주어고요. is 동사 ask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세 번째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비동사 뒤에 동사 ing 형태가 보였을 때 얘가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이러면 얘는 동명사입니다. 동명사로서 주격 보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비동사 뒤에 동사 ing가 나왔을 때 요게 아니라 전체가 뭐뭐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석이 되면 이때 이 ing는 현재 분사. 그래서 이 비동사하고 현재 분사가 만나서 진행형 동사를 형성하는 겁니다. 진행형 동사. 근데 이거는 눈으로 보고는 안 되고 모양새는 같기 때문에 이쪽은 동명사로서 주격보호, 이쪽은 진행형 동사로서, 그죠? 예, 동작의 진행을 강조하는 건데, ordering, 요구하기, ordering, 뭔가 주문하기, 뭐,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ordering 하기, demanding, 자꾸만 또 요구하기, nagging, 더군다나 계속해서, 이게 누가 하는 거냐 하면, 예, 유치원, 킨더가튼의 어린아이들이 선생님이나
또는 그 위에 있는 그죠 조교 선생님께 자꾸만 칭얼거리는 상황을 ordering, demanding, and nagging이라고 하죠. 이런 세 가지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기술은 오히려 다시 되물어보기 또는 다시 요구하기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어는 asking or requesting 이렇게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그죠? 뭐뭐 이렇게 해달라고 자꾸 그러면 우리 예쁜 착한 누구누구가 이거 해주지 않을래? 이렇게 다시 물어보면 그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스킬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은 cheer him up, 2번은 to be, 3번은 asking or requesting. 자, 비번 갑니다.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여 다음을 해석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첫 번째 네모 안에 첫 번째 문장은 one of the 복수명사, of the most pleasant ways까지 to relax, to 부정사 편안히 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유쾌한 방식 중에 하나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머릿속에서 유쾌한 방식 중에 하나는 to imagine a beautiful and peaceful place 아름다운 평화로운 장소를 떠올려 보는 것이다. 그렇죠? 바쁜 분주한 삶에 있으면 아주 멋지게 조용한 그런 곳을 생각해 본다거나 또 상당히 불쾌한 그런 느낌이 들면 평화로웠던 그 어떤 기뻤던 일들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to imagine은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의 형태가 이렇게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짐으로써 to 동사 원형은 명사적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당연히 주격 보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문장의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봅니다. This 이것은 requires 요구한다 a creative mind 창의적 창조적 어떤 마음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것은 무척이나 효과적이다. 아 이것이 그죠? 어떤 머리를 써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무척 효과를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당연히 첫 번째 문장에서는 to imagine이 명사적 기능으로 주격 보호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는 주격 보호는 very 뒤에 있는 effective가 형용사로서 주격 보호를 나타냅니다. 자, 1번. Nowell was a joy. Nowell은 하나의 기쁨의 존재였다. To her mother, 그녀의 어머니에게. 자, 하지만 또한 a terrible headache, 끔찍한 골칫거리기도 했다. 여기서 보어는 Nowell was a joy. A joy가 보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but 뒤에 a terrible headache라는 명사구가 보어가 됩니다. 따라서 also 앞에는 Nowell was가 생략이 되어 있는 형태, 보어가 두 개. 두 번째 갑니다. Yet her vast majority of Americans 자 그렇지만 그녀의 엄청난 다수의 미국 사람들이 그런 뜻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her best라고 하니 돼 있는 게 아니라 하지만 the best majority에서 her가 아니라 더로 바꿔주세요. 문장이 특이하죠. her를 더로 바꾼다. 오타가 났네요. the best majority of Americans 자 미국 사람들의 엄청난 대다수가 stubbornly,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monolingual, 그러면 mono가 하나의 뜻입니다. lingual은 언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를 구사하는 상태로 남아있는, 즉 하나의 언어만을 사용하는 이 뜻이야. 그래서 monolingual은 remain이라는 불완전 자동사 뒤에서 주격 보호 역할을 하는 형용사 됩니다. remain, stubbornly, monolingual, 그래서 보어는 모노링걸이 된다. 허를 더로 바꾸신다. 세 번째, English tourist in Middle East. Middle East가 중동 지역에서 영국인 관광객들은 may feel threatened, 위협적임을 느낄 수도 있다. By the closeness, 가까이 다가옴으로써 of local residents, 지역의 주민들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영국 관광객들이 중동 지역에서 오히려 threatened, 위협당함을 느낄 수도 있다. 그렇죠? 뭔가 불안하죠. 그래서 결국은 feel이란 불완전 자동사의 보호 역할은 threatened, 이것이 감정류 타동사로
형용사이면서 보입니다. 밑줄은 threatened. 자, 네 번째, another way, 또 다른 방법은 is to take, take the place of, take the place of는 뭐뭐를 대신하다. 대신한다는 뜻이고요. take place 그러면 발생하다, 일어나다. 자, 이런 것도 하나 있죠. out of the question 그러면 얘는 out of the question 그러면은 불가능한, impossible의 뜻이고요. 아웃 오브 퀘스천 그러면 틀림없는, 퀘스천 의심에서 벗어난, 틀림없는, 틀림없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비교해서 정관사 더가 있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기억을 해두신다. 자,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은 그 외 어떤 것으로 자동차 엔진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쵸? 뭐 아무래도 자동차 엔진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다. 다섯 번째, the good news is that 좋은 소식은 대절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4번은 to take가 보어고요. to take the place of the car engine. 그래서 to 부정사 이하가 보어인데 다섯 번째 문장에서는 대절이 보이겠어요. 좋은 소식은 대절이다.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는 심각하지 않고 쉽게 바로 약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절 전체가 보입니다. 이렇게 체크한다. 자, 다음 페이지 20페이지 가겠습니다. 적용하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두 번째, 명사절 형태의 주격 보어. 자, 오른쪽을 보시면 지금 이제 명사구에서 to 부정사, 동명사, 원형 동사,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의 형태를 봤는데 이번엔 명사절로서 주격 보어를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A번, 다음 문장에서 주격 보어의 밑줄 치고 해석하라. The main thing is that. 자, 중요한 것은 대절과 같은 사실이다. 여기서 주격 보어는 대절이죠. You are happy. 당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대절이고요. 두 번째, the question is whether. 자, 문제는 인지 어떤지이다. whether부터 trusted까지. 자로, 그 남자를 신뢰할 수 있는지 어떤지에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어는 whether절 전체에. 3번에 one of the biggest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between men and women. 남성들과 여성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is how, how부터 how they cope with stress, 어떻게 그들이 스트레스를 대처하느냐에 있다. 또는 그들이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이다. 그 차이가 있죠. 남자들은 뭐 주로 이제 힘을 쓰거나 운동을 통해서 뭐 주로 그렇다는 거지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여성들은 대화나 토킹을 통해서 남성보다는 그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명사절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네. 그죠? 자, 그렇다면 왼쪽에 나와 있는 명사구 그대로 둔 채로서 명사절 지금 세 가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라 한 명사절 우리가 여섯 개를 한번 네 개를 우선 명사절 지금 첫 번째 왓절, 두 번째 대절, 세 번째 웨더절, 네 번째 의문사 주어동사의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이죠.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지금 거기 나와 있는 1번은 바로 두 번째 대절, 접속사 대시 이끄는, 2번은 세 번째 웨더절, 3번은 바로 이겁니다. 의문사 주어동사. 자, 간접 의문문이란 즉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서 이게 바로 어떻게 명사절을 만들어서 문장 속에 등장하면
명사절 형태로 등장하면 이걸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how부터 끝까지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B번 가도록 합니다.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여 다음을 해석하라. The brain is what? 보세요. 자, the brain, 뇌는 what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에 거 이때 what은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절이 명사절이고요. that은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명사절이고요. whether도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명사절이고요. 이렇게 세 가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뇌는 우리가, 그죠? 우리를, 우리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뇌는, 그죠? 모든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가장 이해가 덜 되어 있는 그러한 파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뇌는 아직도 신비로운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현대 과학이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브레인은, 뇌라는 것은 우리를, 우리가 지금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설정하고 만드는 그 존재 자체이며, 뇌는 가장 최소한 이해되어져 있는 부분이다. 모든 인간의 신체 중에서. 그래서 거기에 왓절이 또한 보호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오른쪽 21페이지. 명사와 형용사 형태의 목적격 보호. 당연하죠. 잠깐 보시면, 뭐, 명사는 당연히, 주어 목적어 보호 될 수 있고, 형용사도 주격 보호나 목적격 보호가 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자, A번. 다음 밑줄 친 부분이 목적어인지, 밑줄 친 부분이 없네요. 밑줄 친 부분. 자, 밑줄 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는 밑줄 친 부분이 뭐냐 하면, a great musician. 자, 2번 같은 경우는 a set of source cup. 3번 같은 경우는 him.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목적어인지 목적격 보호인지 보라 이런 건데, 자, Anna thinks her husband a great musician. 안나는 생각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목적어. A great musician은 목적격 보호. 남편을 훌륭한 음악가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그녀는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A set of sauce cup. 한 세트의 소스팬을 주었습니다. 뭐뭐로서 as a wedding present. 자, a set of saucepans는 목적어이고요. as a wedding present는 목적격 보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목적어를 주었다. 즉 웨딩 선물로서. 그래서 거기에 as a wedding present는 a set of saucepan이란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보호 역할이다. 하지만 2번은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뭐뭐로서란 뜻이기 때문에 문장 자체는 사형식입니다. 세 번째, Do you consider him? 당신은 그 사람을 너의 친구라고 생각하는가? 해서 him은 목적어이고요. A friend of yours는 목적격 보호입니다. 이제 쉽죠? 뭔가 형식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혀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봅니다. 두 번째, B번 가겠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해서 해석하라. What does democracy? 명사절 표시하는데, 자, 민주주의가, 보시면 마지막에 다 읽어볼게요. To us, if we don't have the freedom to tell the truth, 퀘스천 마크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읽고 있는 것은 의문문인데, 이렇게 의문사 주어 동사가 아니고 의문사 그리고 동사 주어의 패턴으로 나왔으니까, 이런 건 의문문은 의문문인데 직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이렇게 의문사 주어 동사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고, 의문사 동사 주어 이렇게 도치되어 있는 문장은 직접 의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약에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to tell the truth, 사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Without this freedom,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즉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이런 자유가 없다면 decision makers, 결정,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궁핍하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아무래도 백성에 대한 정치를 잘하게 된다면 소통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로 정책 위반자들도 우리의 삶이 어렵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말을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다 억압당하고 속이고 감추고 하겠죠.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 민주주의는 만약에 우리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상태라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겠는가? 이와 같은 자유가 없다면 정책 위반자들은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책 위반자들은 우리 백성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 투부정사 형태의 목적격 보호라고 당연하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명사구가 투부정사, 동명사, 동사원형 이런 것들이 명사구로서 보어, 목적어, 주어 이런 거 다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에서도 투부정사 형태가 보어가 될 수 있으니까 목적격 보호가 될 수 있고 주격 보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앞 페이지에서는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으로 주격 보호에 대한 것인데 이번은 투부정사 형태가 목적격 보호인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가장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이런 거네요. 자, 예를 들어서 advice 또는 allow 또는 tell, ask, expect 또는 forbid, 자, get, compel, force, cause, urge, enable. 자, 이런 동사들은 당연히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쓰도록 되어 있는 원칙이 적용되어 있는 문장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자, 1번. The teller of the tall tale. 자, tall tale 하면 키 큰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이죠. 과장. 허풍. 허풍에 대한 말하는 사람, 과장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expect. 어디가 expect 다음에 그다음에 the audience 목적어 to believe it 목적격 보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과장된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은 청중이 그것을 믿을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죠? 내가 막 뻥을 튀기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다 믿고 믿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내 이야기를 듣고 뭔가 해학적인 또는 풍자적인 이런 부분들에 그냥 그죠? 이해를 해주길 바라는 거지 내가 뻥뻥뻥 하고 있는데 앞에 사람이 내 말을 다 믿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목적격 보호는 to believe it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I want to know, 나는 알고 싶습니다. What kind of teachers? 라고 되어 있는데 want 다음에 know 앞에 to 빠졌네. To know. Want to know에 to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I want to know. 나는 알고 싶어요. What kind of teachers? What kind of teachers? 까지 주어가 들어가 있네. What kind of teachers? 그러면 그게 이제 주어까지 들어가는 거. What kind of teachers 주어, 그 다음에 allow 동사, 그 다음에 allow 목투부정사, allow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to do such a thing 밑줄 치면 목적격 보호가 됩니다. 자, 나는 어떤 종류의 선생님들이 자신들의 학생들이 이런 일을 하도록 그냥 방치하고 허락하는지 알고 싶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to do 이것이 목적격 보호다. 3번 갑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이 기사의 목적은 is to persuade. 이때 투부정사는 주격 보호지 목적격 보호가 아닙니다. 이런 기사를 쓰는 목적은 설득하는 것이다. 부모님들이 not to let, not to let 이게 목적격 보호예요. 여기 똑같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persuade가 있어요.
이것도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당연히 to 부정사 같이 기억합니다. 따라서 to persuade는 비동사 앞에 있는 비동사 is의 보호 역할을 하는 명사적 기능이고 지금은 우리가 목적격 보호를 찾는 거니까 parents 뒤에 있는 not to let 이것이 목적격 보호가 된다. 따라서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이 play outside in the sun 태양빛 바깥에 햇볕 바깥에 나가서 노들 놀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재밌는 게 to persuade의 목적격 보호는 not to let이고요. not to let의 목적격 보호는 원형 부정사 play outside in the sun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준동사 자리에 동사가 나와도 여러분 그것은 그 동사적 성격을 충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죠 제반 사항이 뒤에도 일치하고 맞아야 된다는 거죠. 3번에 별표를 쳐놓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to persuade의 목적격 보호는 not to let이고요. not to let이란 사역 동사의 목적격 보호는 play outsid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비번 갑니다. 빛을 친 부분에 위하여 해석하라. If the school you choose, 자, you choose가 앞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를 생략하고 뒤에서 수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가 선택하는 학교가 requires you, 너에게, 너가 만약에 대학을 선택하든 고등학교를 선택하든 그 학교를 선택했더니 학교가 너에게 to take a standardized test,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 require도 들어가면 돼요. require 목투부정사가 또 역시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너로 하여금 역시 SAT 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요구한다면 예를 들어서 SAT나 TOEFL 같은 표준형 시험을 치르도록 요구한다면 Be sure 확실히 하라 그것을 좀 일찍 수행하는 것을 확실히 해두라. 자, ask various school officials 여러 학교의 관리들에게 그리고 선생님들께 물어보라. To write letters of recommendation 추천서에 그저 편지를 쓰도록 추천서를 쓰도록 너를 위해서 추천서 좀 써주세요. 이렇게 선생님께 부탁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해야지 닥쳐서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도 사람 다 해줘야 되고 선생님도 뭐 그죠 시간이 없으면 못 써드릴 수도 있으시니까 추천서를 써달라고 선생님이나 여러 학교의 관리들에게 요청하라. 만약에 대학이 그러한 것들을 너에게 요구한다면 그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 밑줄은 require 목 투부정사에서 to take가 목적격 보호고요. 두 번째 밑줄은요. 뒤에 to write letters of recommendation이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여러분 나오는 이런 것들 teach, ask, 여기 ask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to 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들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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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14개만이라도 빨리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2쪽으로 갑니다. 자, 거기 원형 부정사 형태의 목적격 보호라고 되어 있죠. A번은 원형 부정사가 뭐예요? 여러분 지각동사, 사역동사 중에서 외우셨죠? 자,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지각동사의 see, watch, hear 세 개 기억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역동사의 make, have, let. 자, 그것들 당연히 목적어 있고 당연히 목적어 있고 몇 형식 문장으로 지각사역동사는 몇 형식 문장이라고 기억하라고요? 그렇죠. 5형식으로. 그래서 목적격 보호자리에 to 없는 원형 부정사를 씁니다. 얘를 쓰면 안 돼요. 생략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목적격 보호자리에는 원형 부정사를 써야죠. 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번은 lies come from people try to make themselves seem. seem의 미술을 쳐야죠. 거짓말은 나온다 사람들로부터 만들려고 시도하는 자신들이
더 중요해 보이도록 만들고자 시도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See me, make themselves, 여기에 나오는 seem, to 없는 seem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our job as parents, 부모로서 우리의 임무는 돕는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 자, help 나왔죠? help도 준사역동사 help도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얘는 투부정사도 쓸 수 있고 원형부정사 쓸 수 있어요. 둘 다 되죠. help는 준사역동사로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두 개 다 된다. 자, 그래서 거기는 보시다시피 to help 뒤에 our children 다음에 face and cope with 미션이죠. face and cope with 우리의 아이들이 face, 맞서고 cope with 대처한다는 거야. 문제를.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문제를 부딪혔을 때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대처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부모로서 우리의 일이다. 자, 세 번째, what Pam reading really does, what부터 does까지. 아까 나왔습니다만 what으로 시작하고 do로 끝났을 때 이지란 동사 뒤에 투부정사 투메이크의 투가 생략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메이크는 is to make에서 투가 생략되어서 보호 역할이지만 make 뒤에 the subject가 목적어고요. feel이 바로 여러분이 찾는 목적격 보호입니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What Pam? Pam reading이라는 것은 손금보기가 실제로 does 행하는 일은 바로 the subject, 그 손금을 보여주는 사람이 feel good about himself, 그 자신에 관해서 기분이 좋아지도록 만드는 것이며 make use him, 너는 약간은 좀 더 현재의 너보다도 신비스러운 존재감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make the subject feel의 밑줄, and 뒤에 make you 다음에 seem의 밑줄, 그래서 feel과 seem이 to 없는 원형부정사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번 갑니다. 비출친 부분에 유의하여 해석하시오. You've worked so hard for this moment. 당신은 이 순간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해오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틀림없이 무척이나 자부심이 있을 것이다. Since we moved into this house, 우리가 이 집으로 이사를 온 이후로 잭과 나는 지금까지 너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아왔다. Have watched에 watch가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 쓰는 거니까 grow가 여기 해당합니다. From the little girl, 어린 소녀 때부터 next door 옆집에서 into a confident young woman, 자신감이 넘치는 젊은 소녀로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아왔다. We feel an almost parental pride now. 우리는 거의 부모님과 같은 아주 뿌듯함이 지금 느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런 얘기고요. Watched라는 말이 앞에 have가 있어도 뒤에 grow는 원형부정사.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분사 형태의 목적격 보호가 있습니다. 봅시다.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고 전체 문장을 해석하라. 자, I sit, 나는 앉습니다. By the window, 창가에. 나는 창가에 앉습니다. 그리고 바라봅니다, 사람들을. Watch, people, 원형부정사 찾아요. Walking, walked, 없네? 아니죠. 잘 봐요. 지각동사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자리에 원형부정사도 되지만 이렇게 현재분사도 되죠. 진행적 의미를 강조할 때 예죠. 그래서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지나서 걸어서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역시 봅니다. 창가에 앉아서 걸어가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본다. Watch people walking 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 we are having the house. 자, 우리는 그 집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having이 가지다 뜻일 때는 진행을 안 씁니다. 우리는 그 집을 페인트 칠할 것이다. 자, 다음 달에 그 집이 페인트 칠해지는 거야? 페인트 칠하는 거야? 페인트 칠해지는 거지. 따라서 have 동사, 여기 have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painted가 들어가는 거죠.
하우스 페인팅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수동 관계면 목적격 보호의 과거분사.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수동 관계면 역시 과거분사.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마찬가지로 하우스가 페인트 칠해지는 개념이죠. 다음 달에 그 집을 페인트 칠하게 될 것이다. We are having the house painted. 세 번째 갑니다. I found the mountain. 나는 산이 눈으로 덮여져 있는 거니까 산이 덮을 수는 없죠. 따라서 covered 됩니다. 자, B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여 다음을 해석하라. One problem is advertisements. 하나의 문제는 광고이다. 대디야. Can be you. 당신에게 the by가 아니라 to by. 죄송해요. To by. T-O. 자, 당신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problem solving things를 바로 사도록 to buy 하도록 납득시키는 광고다. 즉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사도록 그러니까 광고라는 게 뭐야? 계속해서 구매자를 창출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는 광고는 여러분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구매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스스로가 그러한 어떠한 add-on ad 광고 속에서 얼마나 자주 보고 있는가 that promises to save you 너에게 시간을 절약해 준다고 약속하면서 너에게 더더욱 많은 매력적인 너를 더 attractive하거나 파퓰러 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퍼뜨리는 광고 자신을 너가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저 당신은 알고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나한테 계속해서 광고를 하면서 너에게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도록 약속한다고 하고 너가 더 많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줄 거라고 약속하고 너가 더 훨씬 인기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줄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광고를 너 스스로 얼마나 자주 보고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프라미시스, 약속들이 광고 속에 나온 약속들은 통상적으로 false, 잘못되어 있다. 거짓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How often have you found yourself looking at an ad that promises to save you time and make you more attractive or popular? 여기 되어 있는 문장을 기억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갤릴레오 called out. 갈릴레오는 의심을 가리켜 바로 발명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래서 doubt는 목적어, the father of invention은 목적격 보어. 자, 그것은 분명 개척자이기도 하다. 그렇죠? 오른쪽. They have made their stores. 그들은 그들의 stores 가게를 더 큰 상태로 확장시켰다. To minimize time spent shopping. 쇼핑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게를 더 크게 만들어 왔다. 세 번째, The precision of Huygens clock. 휴이겐의 시계에 대한 정확도는 allow 목투정사문형이죠.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즉 아니 과학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그들의 물리 실험을 위해서 for their physics experiments. 네 번째, Alfred Nobel saw the dynamite. 알프레드 노벨은 보았다. 다이너마이트가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그죠? 보았다. 다이너마이트가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PP를 써야 됩니다.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injure his fellow men. 그의 동료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을 역시 보았다. Don't let your children. 너의 아이들이 너무도 많은 소음을 만들도록 하지 마라. 두지 마라. 그러면서 여기저기 jump around, 뛰어다니게 방치해 두지 마라. 역시 5번도 let 다음에 your children은 목적어고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보시다시피 거기 나오는 대로 역시 too much noise 앞에 make 원형 부정사 make too much noise 그 다음에
우와 점프 어라운드는 make too much noise에 걸리는 말이죠. 그런 것들이 주의할 점. 적용하기는 해보시고요. 자, 보어를 파악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 On Christmas Eve, Christmas Eve 날에 1905년도에 그녀는 그녀의 딸에게 인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때 a doll이 목적격 보어인데 선물로서는 바로 그죠? as 보어의 역할을 하는 전명구죠. 자동차, a catch claw, 고양이의 발톱은 hooked in the inner direction, 한쪽 방향으로 굽어져 있는 고양이의 발톱은 make climbing up, 산에 오르는 것을, 산에 나무를 오르는 것은, 나무를 오르는 것은 climbing up a tree, 나무를 오르는 것은이 목적어, easy take, 쉬운 일로, 쉬운 것으로 만들어준다. 그쵸? 세 번째, journalists often find it. 신문기자들은 종종 알게 된다. 그것이 그들의 의무임을, 바로 유명한 사람들의 활동을 보고하는 것. 그래서 find 뒤에 it는 감옥적어고요. to 다음에 report famous people's activities는 진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find it, make it, think it, believe it, 그죠? call it, consider it, feel it, take it, 이런 것들이 감옥적어를 반드시 쓰고 뒤에 목적격 보어를 남겨두고 진짜 목적어를 이렇게 가지는데 진목적어가 투부정사 동명사 투부정사도 될 수 있고 동명사도 될 수 있고 대절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it는 to report ER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Not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in favor of 하면 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큰 공을 그렇지만 사용하는 것을 찬성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그래서 보어는 in favor of using the big ball인데 in부터 big ball까지 보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보어의 역할. 다섯 번째, he helped customers read books by opening a library with a collection of 500 books. 자, 그는 도와주었습니다. 고객들이 책을 읽도록, read가, 그죠? 바로,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없는 원형 부정사 쓸 수 있습니다. read는. 자, 그는 고객들이 책을 읽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열어서, 바로 500권의 소장품과 더불어 500권의 컬렉션과 더불어 역시 도서관을 오픈해서 책을 읽는 습관을 고객들에게 심어주었다. 자, 적용하기 여러분 해봅니다. 자, 이제 이러면서 문법 스페셜 봅니다. 가로 안에서 어법에 맞는 것 고르기. 7 out of 10 parents. 10명 중에 7명의 아이들은 부모님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이 결코 let their children, let가 사역동사니까 their children 뒤에는 to 없는 원형부정사 씁니다. play. 자, shop us one more time. 쇼핑객들은 더 많은 시간을 원합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one way to get it. 그것을 확보하는 방법은 is to spend. 두 부정사를 써야 되겠죠. 시간을 덜 들이는, 쇼핑을 하면서 시간을 덜 들이는 것입니다. 두 부정사가 들어가야 돼요. 세 번째, Your belief will enable. 자, enable은 사람 주어 불가. enable은 사람 주어 불가. 그래서 물주 구문의 대표적인 동사들이죠. 자, 그래서 투부정사, 너의 믿음은 너로 하여금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인내를 할 수 있는 참을성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리고는 바로 도전의 직면에서 더 강하게 성장시켜 줄 것이다. grow와 enable의 관계. 역시 enable 목 투부정사 to persuade. 4번. We may actually have microchips in our bodies. 우리는 우리 몸속에 사실상 마이크로칩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압력과 온도와 그리고 심장 역시 발 심장 발작 heartbeat on a daily basis 매일매일 기준으로 on a daily basis 일정한 규칙적으로 압력이나 온도나 heartbeat 같은 것들을 우리의 몸속에서 시험해 볼 수 있도록 마이크로칩을 우리는 가지고 다닐지 모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앞에 나와 있는 바디스가 시험하는 거야 시험되어지는 거야 그죠? 바로 우리의 혈압, 온도, 그 다음에 심장 박동 등등을 우리의 몸속에 마이크로칩이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그제민이 되겠어요. 해부가 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 쓰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너의 집을 시원하게 유지시키는 것은 바로 in the first place 처음으로 최초로 건물로부터 그 열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우리의 당신의 호텔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은 바로 그 열을 빌딩에 쌓여지는 것으로부터 열이 빌딩에 쌓여지는 것으로부터 우선 먼저 빌딩에 열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다. 방해금지 동사죠. 따라서 heat 다음에 from ing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에 방해금지 동사 prevent냐 prevented냐 인데 목적어 더 heat를 가지려면 to 부정사인 to prevent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 The difference is that which a stone is not conscious of possibility. 자, 차이점은 바로 가능성에 대한 차이점이라는 것은 돌멩이는 가망성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고 반면에 인간은 의식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진정한 대안에 직면했을 때 따라서 돌멩이는 가능성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뒤에가 완벽한 문장이니까 대서 써야 되고요. 7번 소의 동그라미 쳐 나는 유명한 소프라노를 보았습니다. 바로 토스카를 그죠? 이스턴 유럽, 동유럽에서 토스카를 노래하고 있는 유명한 소프라노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from 이스턴 다음에 유럽 토스카라고 되어 있는데 유럽, 동유럽으로부터 토스카를 싱생성 성은 과거분사야. 과거분사 뒤에 명사고 있을 수 없죠. 싱을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7번에 소는 목적어가 어부터 소프라노고요. 어부부터 유럽까지고 원형부정사 싱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7번에 싱. 그래서 이런 거 세 가지 지각, see, watch, hear, 사역, make, have, let, 준동, have의 역할 능동일 때는 원형부정사, 현재분사, 원형부정사 또는 투부정사 수동일 때는 과거분사를 쓴다. 반드시 기억한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보어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서술어 이해로 갑니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